더군다나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보다 더 작은, 더 소수인 탈동성애자들이 또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국론 분열되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싸움을 해야 될지, 예? 정말 이건 이게 왜 지금 이때에 이런 법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는지, 코로나로 3년 동안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청년 일자리 없고 주택 문제로 난리가 난 이 지점에 무엇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. 찬성 쪽에서 언급된 이야기 중에 전환치료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. 네, 이 전환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환치료자라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. 원래 전환치료는 1920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성도착증으로 이미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에서 전환치료라는 그 치료명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미국이나 그 서방 국가에서 동성애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서 그 자기의 어떤 성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은 어떤 뭐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처방도 받고 또 어느 특별한 사람들은 또 그런 나중에 어떤 의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요법이라든가 강제 요법을 썼던 걸로 그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다가 1939년도에 그 미국에서 스톤홀 그 항쟁이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.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1970년도 미국 그 정신의학계 그 학술 대회 때 이것을 질병 치료 편남에서 뺄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회의가 일어나지 못하고 워낙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. 그때 많은 그 친동성애 단체에서 로비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1973년도에 그 이사회에서 이 전환치료에 대한 것을 폐지했습니다. 그 의사 편남에서 제외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거냐면 나에 대한 내가 지금 탈동성애자들을 돌보고 상담하는 것을 전환치료로 한다면 치료라는 건 뭡니까? 질병으로 봐야 치료거든요.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. 병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게 나의 주장이에요. 동성애는 성적 일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힘으로 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가 벗어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앙과 또 특별한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기 대면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입니다. 지금 우리 그 동성애자들 쪽에서도 많은 그 친동성애 교회가 있습니다. 그곳에도 그들을 다 목사는 상담하는 게 직업 아니겠습니까? 그 목사는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집도하고 성도들을 상담하는 것이 주 사역입니다.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동성애자들을 상담한다는 것을 원초적으로 못하게 돼버려요. 전환치료라고 해서 전환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건 종교활동이거든요. 목회자가 성도들의 우울증의 문제라든가 마음의 근심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부부간의 성적인 것이 안 된다든가 나는 왜 성적인 발기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상담을 받아서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. 그런데 그냥 정 안 되면 뭐 이거 질병이라면
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어떤 신앙과 정신적인 문제밖에 없는데 이것을 전원치료로 이현우 목사는 전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. 그러면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. 전원치료라는 것은 동성애를 병으로 두고 했을 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. 전원치료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.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독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반대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종교권을 탄압 받아서는 안 된다. 더군다나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보다 더 작은 더 소수인 탈동성애자들이 또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국론 분열되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싸움을 해야 될지 정말 이건 이게 왜 지금 이때에 이런 법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는지 코로나로 3년 동안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청년 일자리 없고 주택 문제로 난리가 난 이 지점에 선생님. 무엇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.